내일 수업은 12시에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이 안 먹어서 뭐야? 내일은 2시간만 하면 4시간짜리 먹을까? 자, 일단은 식단법 볼까요? 하늘고 식단법. 다이어트 뭐라고 했냐면요. 엑스가 0 먹을 때 x분의 fx는 2분의 3이다 라는 게 나와있어요. 단합함수라는 말 없어요. 없고 이 나가 어렵죠. 나에서 이랬어요. 리미치 x가 1 먹을 때 여기 fx가 있어요. fx가 있고 여기에 2에 뭐라고요? sin 파이x 여기 1 형태 얘가 3파이 근데 일단은 그 풀이 형태에서 보면 여기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질문은 이거란 말이에요. 뭐. 리미치 x 0으로 가요. 밑에 뭐 이렇게 ln 1 플러스 x가 있고 그 다음에 x 제곱에 f의 x 플러스 1이 거기 fx가 따로 있다는 거죠. 여기 따로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저걸 계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도 0으로 가는 걸 바뀌지 않아야 되냐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0으로 가는 걸 바뀌어야 여기다 뭘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힌트가 이 녀석입니다. x 플러스 1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다 자리를 잡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나에서만 식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t를 그러니까 x-1을 1 플러스 t로 바꾼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x-1을 7처럼 만들어요. 그래야 x가 1로 갈 때 t가 0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필요한 건가요? 다시 얘기해요. 여기가 0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0으로 가는 걸 바꿔줘야 돼. 이 상태에서는 절대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얘를 계산해 볼게요. 얘를 먼저 계산하면 이거예요. 자, 리미치 x가 0으로 가잖아요. 밑에는 x분의 ln의 1 플러스 x 0분의 0분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x가 나왔으니까 x의 fx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x분의 fx가 있던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여기 얘가 비싸요. 여긴 내가 아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얘의 극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거를 여기서 가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문제 포인트라는 거죠. 0으로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얘가 얘랑 곱해져서 0이 아닌 다른 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형태가 돼요. 그럼 저기 문제가 이렇게 갈게요. 리미치 t가 0으로 갔죠. 이렇게 f는 f에 t 플러스 1을 쓸게요. 여기 쓸 거고 여기가 2에 여기가 좀 더럽게 됩니다. 사인에 파이가 들어가니까 x자리에 파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 t가 돼요. 하고 빼기 2의 형태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죠. 리미치 t가 0으로 갈 때 f에 t 플러스 1 주고 여기가 마이너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사인 파이 t 빼기 1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서 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잘 봐. 얘 좀 길어. 뭔가 계산하기 위한 방법.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t의 f의 t 플러스 1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나는 t분의 1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t를 미리 넣지 말자. t를 미리 넣는 게 어렵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쓸까요? 2에 하나를 묶었어요. 이제. 사인에 파이 t를 묶고요. 이렇게. 얘를 하나 내렸어. 그럼 여기에 하나를 묶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2에 사인의 파이 t 더하기 1이 돼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빼기 1을 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나를 묶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이고, 이렇게 하면 2인 거예요. 마이너스 빼내고. 괜찮아요? 세팅해주기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필요한 거야. 0으로 가는. 그러니까, t분의 2의, 그러니까, 뭐 분의 2의 뭐 빼기 1 형태. 요거 하나 바꾸고 싶은데, 요 형태. 가져가고 싶은데. 그럼 이제 얘를 뭘로 바꿔? 얘 밑이. 그럼 마이너스 있어요. FT 플러스 1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요 자리에 얘가 오니까 여기다 사인을 이렇게 넣는 거지. 사인 파이 t를 넣어. 그 다음에 2에 사인 파이 t. 빼기 1을 하고. 그럼 여기 원래 2에 사인에 파이 t분의 1은 있었고. 거기 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사인 파이 t를 하나 곱해. 그럼 여기 뭐가 있으면 돼? 파이 t가 있으면 됐지.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파이 t를 하나 곱해. 그럼 얘는 식이 같죠. 그러니까 나오는 것들마다 족족. 내가 원하는 형태와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버려야 돼. 괜찮아요? 이게 어려운 거야.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예요. 다시. 포인트가 내가 여기서 얘의 극한을 가져와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데 나머지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영어로 가는 걸 바꿔서 치환했단 말이야. 근데 계속 뭐가 나오니까 없애려고 없애려고 얘 놓고 얘가 나오면 또 없애려고 얘 놓고 얘가 또 나오는 거지. 어차피 얘는 0으로 가면 분모가 0이니까 1로 가는 말이야. 상관없단 말이야. 1로 가죠, 이제 그럼?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1로 1도 가죠? 끝난 거잖아. 1로 가고 1로 간단 말이야. 그럼 남은 걸 이렇게 쓸 수 있죠. 봐요.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파이가 있는 거예요. 미리치. t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파이하고 t에 f에 t 플러스 1을 했더니 얘가 뭐가 나왔다고? 3파이가 나왔다. 따라서 리미치 t가 0으로 갈 때 t의 f의 t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아, 얘가 1로 가, 얘가 마이너스 3으로 가, 얘가 얼마로 가? 6분의 3 됩니다.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쉽지 않아요. 세팅을 되게 많이 해줘야 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어렵죠. 그러니까 극하이든 미국이든 간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가 좀 많이 힘들어요. 될까요? 그 다음에 16번을 한번 해봅시다. 16번이 좀 더럽죠. 지울게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혹시 안 쓴 사람들은 한번 풀어보시고.
그럼 여기가 4분의 3 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부채꼴에 대접하도록 R과 S를 잡고 그 넓이 이 PQ 이 안에 있는 사각형 PQRS의 넓이를 우리가 S세타라고 하죠. 이거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 같은데 너무 작다. 이 안에 여기서 부선을 내야 돼. T에서 엄청나게 급하네. 부선을 내야 된다. 이 안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요번에 반지름을 R세타. 그게 결정. 됐죠? 그럼 봐봐. 봐봐. 여기도 얘랑 얘랑 평, 이게 다 평행하잖아. 이렇게 평행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1세타. 2세타. 2분의 3세타. 네. 그럼 얘도 요 안쪽으로 이렇게 각을 접선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자르면 여기도 4분의 3세타. 일단 각 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지름이 1이란 반지름이 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6분의 3타고 그러면 뭘 하나 구하는 게 좀 편할까? 네. 여기를 잡으면 한 잡고 갑시다. C라고 하죠. 여기를 D라고 하는 거. 뒤를 보기에는 보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요, 봐봐요. 이게 평행하니까. 꼭지각의 얘기로. 왜냐면, 여기도 4분의 3타거든. 그럼 여기도 4분의 3타야. 그러면,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2분의 3타거든. 요각이랑, 여기 4분의 3타, 여기 4분의 3타니까, 이게 1이랑, 이게 1. 괜찮아요? 돼요? 네,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다 수선을 내려요. 수선을 내려요. 네,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돼요. 그럼, 자, 삼각형 OSP에서, 여기에 이등변이 되는 거고,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세타, 코사인 4분의 세타가 되니까 6이니까 1이란 말이에요. 그럼 6이 반이니까 1분의 1일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등변 삼각형 수선되면 6일이랑 6일이 같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 코사인, 코사인 4분의 세타는 5, 요거는 그러니까 OS 또는 이거 PS, SP. SP 분의 이거 분의 2분의 1. 따라서 얘가 A5, 얘가 A5면 SP의 K는 2분의 코사인 4분의 3. 저게 뭐야? 이 직사각형의 한 변입니다. SP. 이제 이 길이 구할 건데 이 길이는요, 보세요. 요 삼각형에서 요기 요 삼각형에서 여기 이게 직각이잖아요. 그 삼각형에서 여기가 또 4분의 3타거든요. 여기가 이게 또 4분의 3타죠. 그럼 요기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사인 4분의 3타가 따라서 PQ PQ의 길이가 2의 사인 4분의 3타. 돼요? 잠시만. 이거분의 이거. 아, 틀렸네. 분모가 잘못됐잖아.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2에 코사인 4분의 3타분의 1이죠. 기가 1 틀린 거 없지. 그러면 요 S 세타는 요 곱하기 뭐잖아. SP 곱하기 PQ.
탄젠트. 잠을 세탁하면 됩니다.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쉽진 않죠. 그 다음에가 문제인데, 여기요. 요상형태를 느껴지고 되는 건데, 여기 SP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요. SP의 길이를 알아요. 근데 거기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여기 이제 점을 다 잡아야겠네. 여기는 수서 내려서니까, 여기를 H 합시다. 그 다음에 A, B, C, 여기를 D로 해요. 여기를 E라고 할까요? 저기만 가져올게.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가져오시다. 요 안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 B 필요해요. 여기가 S, 여기가 P, 여기가 D. 여기서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려서 여기가 여기가 앞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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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렇게. 여기가 이제 H. 근데 이제 SP가 요 길이가 요게 이제 2의 코사인 4분의 세타분의 1이라는 사실만 알아요. 요 각이 얼마야? 요 각이 2분의 세타. 그럼 이 밑에 길이가 얼마야? 여기 ST를 구할 건데, 그럼 여기서 코사인 2분의 세타를 구하면 얘가 저 SP분의 SP의 길이 분의 ST의 길이가 됩니다. 이거분의 이걸 되니까. 그러면 SP가 2의 코사인 4분의 세타분의 1이고 ST가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ST는 얘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의 코사인 4분의 세타분의 코사인 2분의 세타분의 1. 힘들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제 또 반지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번에는 요 아래는 또 놀아야지. 요 각을 반띵해. 요렇게. 그럼 여기가 다시 4분의 세타다. 탄젠트 했잖아요. 여기서 탄젠트 4분의 세타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얘가 SH분의 R이. 근데 여기가 SH는 SD에서 여기 R만큼 뺀 거잖아요. 그래서 SH는 여기서 2의 너무 더럽지 이렇게 세타분의 코사인 2분의 세타에서 R을 뺀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걸 시간 나면 어떻게 되니?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R이라는 애가 알세타죠. 알세타가 탄젠트 4분의 세타에다가 SD 곱하면 2에 곱할 거예요. 2에 코사인 4분의 세타 분의 코사인 6분의 세타 빼기 R. 이게 되죠. 어?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알세타 거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계산도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근데 해보셔야 되거든요. 뭐가 다예요? 좀 어렵지. 근데 이제 이 안에 삼각형이 여기 들어가고 그 안에 평행이라던가 꼭지각이라던가 아니면 성분의 이등변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해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꽤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생각하기가 어렵고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후회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이유입니다. 쉽지 않지. 너무 어려워. 그림을 잘못 보면 안 된다. 17번 보자. 아싸리 17번에도 나올 수도 있어. 이건 아싸리 17번에도 나올 수도 있어. 지울게요. 급수가 시험 볼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나머지 땅 다 풀고 나중에 풀어. 아니면 처음에 딱 풀어보고 아니면 접어버려. 대충 감을 잡아봐.
전날에 찍은 거 보면 여기서 찍으면 자 17번 서수명 학원이 해보죠. 네, 되게 막막하잖아요. 막막해요. 정사각형이 있어요. 했냐면 자 A 2랑 그 다음에 D F랑 C G랑 D H 받게끔 하고 이거의 꼭지점이 각각의 3분의 노이도로 정사각형 각 변의 E와 F랑 G H 이렇게 놓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60도를 잡아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오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럼 얘가 얼마냐? 제곱하면? 제곱하면 3이고 9에다가 12죠. 이렇게 되죠. 생각보다 크네요. 18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잠깐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죠? 이게 맞아요? 거기는 답이 틀린 것 같은데? 24-12 틀린 건데?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몰라.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게. 18번 아니면 되죠? 이거 니네 할 수 있지 않나?
될 것 같아. 혹시 세 명 안 쓴 거 중에 모르고 없다 얘기하세요. 없으면 단연 문제 쓸까요?
이렇게 전부 다 0분의 0일 수는 없거든요. 부모 0분의 0꼴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 가해보냐. 그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dpn제곱이 0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dp의 절대값, 즉 얘가 0보다 클 테니까 얘가 빼면 좋다. 따라서 p가 무조건 범위가 이렇게 되겠다. 다른 걸 하나 축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를 나에 보면 이제 요걸 푸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쓸지 말고 소신 있게 2에 p에 n 플러스 1하고요 3에 1 마이너스 2 p에 n 곱하고 플러스 5분의 1에 n 곱하고 그 다음에 p에 n 곱 플러스 4에 1 마이너스 2 p에 n 플러스 1 곱하고 3분의 1에 n 곱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6분의 7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아, p가 저범위이긴 한데, 야, 얘가 크냐? 얘가 크냐? 요건 나중에 사보자고. 일단 얘기해 보니까. 요건 나중에 사보자고. 일단 얘네 얘네들이 크기 비교해. 그럼 일단 쟤네들 비교하기 위해서 둘이 같다고 나와요. p는 1-2p라고 나와요. 그러면 경계가 뭐냐면 p가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p를 구해놨을 때 우리가 p의 직선상으로 구해놨을 때 이렇게 p가 0부터 2분의 1까지 구해놨는데 여기 3분의 1딱 떨어지면 여기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1번 여기 1번 만약에 p가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괜찮아요? 좋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가 커요? 이럴 땐 여기다 넣어. 4분의 1 넣어봐. 그럼 여기 4분의 1, 여기 2분의 1이 약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 p보다 1-2p가 커요. 제가 3점을 잡은 거 작게 뺐으니까. 그럼 얘를, 나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1-2p를 나누겠다는 거야. 여기 2p가 나옵니다. 1-2p분의 p의 n제곱 쓰고 그 다음에 여기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저거 나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써요. 5에 1-2p분의 1의 전체의 n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위에는 얘로 나왔으니까 역시 1-2p분의 p의 n제곱 해버리고 여기는 4에 1-2p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 선생님 4에 1-2p의 전체 n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럼 다 너, 없어요. 그럼 뭐가 남냐면 여기 3분의 4에 1-2p가 남았죠. 근데 걔가 6분의 7이 돼요. 따라서 1-2p라는 얘가 얼마야?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8분의 7이 돼요. 따라서 p가 16분의 1입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요.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중간에 얘도 중간에 한번 하나 해야 돼요. 뭘 해보면 여기 중간에 뭘 하나를 해야 돼요. 여기 2번. p가 3분의 1, 이거 해줘야 돼요. 근데 3분의 1 다시 보면 여기 3분의 1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니 2p 더하기 3 여기 0 저기 1 4p 여기 1 여기 이제 3분의 1이니까 그냥 집어넣으세요.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8 근데 얘가 절대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6분의 7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집어넣은 거 3분의 1에 이 정도 나눈 거야. 3분의 1.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 여기 거죠. 대번 뭐야? 네. 3분의 1보다 큰 P가 6명 작아요. 이때는 P가 커요. 1명이 2P보다. 그럼 저기서 이제 나의 형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형 위치. N이 무한대로 걸 때. 자, P의 N조가 나오니까 여기 2P. 플러스 3의 P분의 1마이너스 2P의 N제곱 하고 여기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P로 나왔으니까 1 여기는 4의 꼭 계산할 필요 없어.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다 그냥 간단하게 하긴 하거든요. N제곱이고 여기도 3P 이렇게 되죠. 날라가요. 그러면 이제 얘만 남으니까 이 P분의 1이 이제 10이 되죠. P가 1로 오고 P가 10분의 3이 됩니다. 3분의 1보다 더 커요. 얘랑 더하시면 더 나와. 어렵죠? 생각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스타일이에요.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모순이 된다 안 된다는 것들은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사 음의 136번 무게 136번 이것도 이제 그 문제죠. 그 문제 지겨운 그 문제.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유채꼴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기가 직각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라는 얘기는 얘가 기름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원안에서 기름이 이렇게 있고 여기 기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채꼴의 모양을 빼야 돼요. 그럼 단원에서 포배 안 빼면 되죠. 저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되는 단원에다가 빼기 부채꼴을 하고 여기 묶을 거예요. 빼기 삼각형 이렇게 문양이 좀 많이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빼기 여기 되는 거. 근데 이제 R은 나중에 하나라고. R은 나중에 하나라고 R을.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의 R 원의 제곱. 자, 이게 여기 반지름이 R 원이면 이게 루트 2의 R 원이죠.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해봐. 맞아요. 그 여기 빼기 여기 얼마냐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의 루트 2의 R1의 제곱. 되세요? 얘는 지워지죠. 맞지? 예전에 이런 거 한 적 있잖아. 저렇게 빼면 결국에 얘가 나와요. 바로 참지. 왠지 지워져요. 이상한 사람은 여기 더하기 쓰고. 이거 뭐예요? 알, 원, 제곱.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얘가 16에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3이 나오고 2 루트 2니까 16에 3 마이너스 1 루트 2. 이게 첫 번째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야겠네. 그 안에 들어가는 원이 또 생겼죠. 근데 이미 얘기가 끝났어요. 지금 그 다음 부채꼴이 뭐야? 이 큰 부채꼴이 이거면 그 다음 부채꼴이 이건 거죠. 여기 이미 주셨잖아요. 여기가 뭐라고요? 네, 루트 2의 R1이라고. 즉, 길이의 비가 4의 루트 2의 R이니까 여기다가 곱하면 루트 2의 R1은 계산하면 이게 되죠. 8 아니 4의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4의 2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 대 2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넓이의 비는 비율이니까 1 대 이거 제곱하면 4의 6 마이너스 4 루트 2. 그럼 우리가 구한 값은 이게겠죠.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루트 2 16에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거 계산하시면 이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풀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자, 145 볼까요? 바로 인사 보이시군요. 아니군요. 145도 145도 이건 아 이건 어렵겠는데 딱보다 쉽진 않아 보이는데 잘 적어보시고 지울 거예요. 그냥 주유장창 풀만 바꿔서
X랑 연관 진짜 어느 정도 풀면 길이 좀 보여요. 길이 보일 때까지는 써야 돼요. 145번.
윤도현도 같죠? 윤도현도 같아요. 삼각형 OCG의 넓이랑 얘가 얼마냐면 2분의 1 하고 밑변 1 곱하기 높이 2분의 1의 탄젠트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거 두 개를 빼버리는 지세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세타는 부채꼴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꼴에서 이렇게 되는 요거 두 개를 뺄 거라고. 부채꼴 넓이가 여기 반지름이 1이고 여기가 2세타니까 2분의 1 2세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빼기 요거 두 개니까 요게 2분의 1의 탄젠트 세타가 되죠. 제가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요게 G세타. 그 다음에 저쪽 건 어떻게 보이냐, F세타. F세타가 모르겠네요. 이건 알죠? 여기가 1이니까요. 여기가 직각일 테니까. 여기는 탄젠트.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여기. 이 삼각형. 삼각형. OAX에서. 여기가 파이마이 3세타니까.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1은 얘가 맞는 게 1이니까 사인 세타 분의 5였죠. 따라서 5F는 얘가 2가죠. 사인 3세타 분의 사인 세타 됐다. 그러면 F세타는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죠. 양변의 길이 알았으니까 2분의 1에다가 5a 탄젠트 세타 곱하기 이쪽 요거 사인 3세타 분의 사인 하고 거기에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나와요. 이건 더럽냐. 2분의 1의 탄젠 세타 얘가 잘못 보였나? 3세타 분의 사인 세타 하고 여기는 코사인 2세타 나오는. 와 이거 계산이 돼? 계산이 돼? 저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되니? 얘가 탄젠트의 약분도 안 되고 세타로 깎아 나왔고 세타 나오고 아 이거 똑같이 나누니까 아 상관없고 되네요. 계산하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151이랑 그것도 사용합시다. 151번이 마지막이 좀 더럽지.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선생님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여기 시험 보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151번.
X가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문제가 아니라. 이거 3이었나? 뭐라고 해? 3이었죠. 되게 뭐라고 하나 있어. 알았습니다. 이거 보죠. 네. 4에 보면 X가 있죠. X에다가 GX를 했는데 얘가 EX예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뭐 2분의 1의 FX가 G의 역할이다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바꿔도 돼. F에 G의 2분의 X를 원했으면 2분의 X죠. 그러니까 F의 역함수가 G의 2분의 X. 이렇게 잡으면 한번 저게 저희가 신경 쓸 일이 별로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 상태로 그냥 2분의 그러면 돼요. 그럴 때 나이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생각보다 중요하죠. 이거를 선생님이 아마 처음에 알고 물어본 사람은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프에 대한 얘기 하지 않고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으로 디플라닝 얘기.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미분하세요. 전체를 이렇게 되잖아요. 디플라닝 한쪽이 GX 게다가 플라이 X를 하면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G 플라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G 플라이 X만 가져와요. 그러니까 F 플라이의 G의 X 분의 2. 근데 이제 저기서 미분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FX를 미분해야 여기 풀 테니까 일단 FX를 미분하면 플라이 X를 하면 얘가 2의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얘가 여기서 이것만 F 플라이는 G의 X라는 말입니다. 이거죠. 2의 G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죠. 돼요? 근데 얘네 둘이 산수 이하를 하면 2 이렇게 되죠.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 테니까 무조건 돼요? 그러면 두모가 언제 성립돼요? 두모가 성립한 데가 GX가 0일 때. 그래서 얘 이걸로 최대값을 벌어요. 뒤집었잖아. 여기가 뒤집었으니까 1이죠. 얘가 바로 그럼 G플라인 얘기하는 거죠. 언제? X가 A일 때. 그러니까 여기다 그러면 아 GA의 0이다. 이해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알았죠? G플라인 A는 1이다. 그리고 G의 A는 구하는 게 뭐냐면 F 플라잉 A. 이게 뭐냐는 그럼 이제 얘를 집어넣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A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저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역함수니까 역함수긴 했다. 여기다 2분의 3 여기다 넣는 거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가 좀 편할까? 여기서는 저기다 그냥 가에다가요 가에다가 유식에다가 A 넣자. X에다 X에다 A 넣어요. 그러면 X에 G에 A는 이게 돼요? G가 0이니까 F 0이 2의 1이에요. 됐다. 0을 넣으면 저기다 0을 넣으면 진짜 F 0은 1 빼기 1 더하기 2라서 이게 2의 1이니까 따라서 A가 1이 여기다 넣을까요? 그냥 원래 식에다 그럼 이제 뭐가 없네요? F 플라이 A니까 F 플라잉 A는 F 플라잉 1을 구할 거고
구조 분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게 최대값이 저대다라는 거를 분위기지만 알아먹어도 잘 풀 수 있어요. 153번 볼까요? 이거 굉장히 들어온 걸 기억하네요. 이게 마지막에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없나? 되게 더럽던데? 일단 해봅시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 방법이 제일 편한 것 같긴 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자, fx가 2차함수예요. fx가 2차함수 gx를 fx 더하기 2분의 1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fx라는 측에서 단독을 만족시킬 때 g의 4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조건을 보시죠. 4의 자, 항상 gx는 실제 전신 통해서 미분 가능하고 g가 미분 가능해요. 되게 생각보다 큰 얘기예요. 그 다음에 x가 2로 갈 때 여기를 2로 나눌게요. x-2분의 gx-2분의 1이 2라고 이렇게 나눌게요. 그 다음 나에서 f이 10보다 크고 18보다 작은 자연수란다. 유입이에요. 고난이도라서 아무래도 진짜 딱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더라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안 나와. 일단요, gx가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fx 플러스 2는 0이 안 돼야 되죠. 분모가 0되면 불가능하잖아요. 분모가 되는 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봐봐요. f의 값이 이렇게 되죠. 얘가 여기 영향을 줘서 fx 값은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보다 커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큰 역할을 해요. 2차라서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속값이 결정됩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크다라는 막대하게 양수라는 건 알았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볼까요? 얘를 가져와서 보면 자, 0분의 0꼴이니까 G가 미분 가능해요. 그럼 연속이 되니까 G2가 2분의 1일 거고요. 그럼 제가 G 플라인 2가 돼서 걔가 두 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일단 미분해야죠. G 플라인 하나씩 해야겠죠. G2부터 수식에다가 유식에다가 G의 2부터 구해요. G2는 F2 더하기 5니까 F2가 0이라는 사실을 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걸 가져와서 제일 미분합니다. G 플라이 X는 밑에 거 제곱이죠. F 플러스 2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F 플라이 X 기용.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 뭐야? 2를 그러면 F2에 0이죠. 더하기 2에 전체 제곱분에 마이너스 F 플라이 2가 될 거고 얘가 2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 밑에가 4잖아요. 따라서 F 플라이 2는 마이너스 8입니다.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G4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fx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fx를 요거 하나 알았으니까 fx를 이렇게 잡을까요? 앞에 뭔지 모르죠? a에 x-2에 x-2형태로 잡을게요. 괜찮죠? 어? 종목은 생각났다. 일단 해보고요. 될까? 누가 나와요? 되게 힘들지 않으면 쓸면서 생각이 났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완전. 자, 일단 얘를 미분해. F 플러스 X. 얘가 앞에 거 미분하면 A에 X 마이너스 B고. 그 다음에 A에 X 마이너스 B. 여기다가 F 플러스에다가 2를 넣어요. 얘 때문에 2를 넣어요. 얘가 A에 E 마이너스 B. 베타로 하자. 분위기. 얘가 마이너스 8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들아, 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차함수라는 거야. 봐봐, 근이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2잖아. 베타가 여기 있겠지. 왜냐면 여기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럼 얘네 대칭이니까 잘 들어봐. 여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면 여기의 기울기는 8이지 않을까? 안되네. 그 줄 알았더니 계산이 똑같네. 셀때 경우에 보면 역시 노가다를 했던 거. 아니 미션이 이상을 했는데 역시 안되네. 그냥 해야겠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A로 갈 거냐 베타로 갈 거냐 라는 걸 잘 고민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대칭이죠. 대칭 축이 있어요. 여기, 여기가 이제 대칭, 이건 Y축의 대칭 축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하고 여기가 베타라고 합시다. 2일대가 음수일 테니까 그럼 여기는 2분의 2 플러스 베타 형태가 되겠죠. 대칭 축이 제 둘의 중점일 테니까 그거를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그냥 이걸로 풀자. 뭘 없다 이거. 그럼 최소가 왜냐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F에다가 제일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요걸. 근데 베타에 대한 계산을 할 거니까 X가 1 플러스 2분의 베타일 때, 즉 F의 1 플러스 2분의 베타일 때가 조금만 해. 얘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 변화됐으니까 A에 저기다 넣으면 1-1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넣으면 1-2분의 베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A에 마이너스 A에 뭘로 할까?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 형태로 하죠. 얘가 뭐야?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공식적으로 최소값이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베타를 없앨까? 베타를 없앨까? 여기서 뭘 없애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2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n분의 8이에요. 그러면 2로 나눠 1 마이너스 2분의 베타는 마이너스 n분의 4. 여기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부호 바꾸고 a에 요거 제곱이니까 a 제곱분의 16이 부동 2이 되죠. 그럼 여기 a고 1쪽이 가니까 a가 8보다 커야 돼. 될까요? A가 8보다 커요. 그럼 F1을 한번 해볼까요? F1은 요걸 이제 자연수리. F1은 이렇게 되죠. F1은 저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하고 1 마이너스 베타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1 마이너스 베타가 1 마이너스 베타가 1 뺐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8이 되고
그거 이제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여기 a 하고 1 플러스 a 는 8이 그럼 여기 a 더하기 8이 그럼 얘가 8보다 큰 게 아니라 16보다 큰. 네, f(1이) 16보다 큰데 저기 보면 18보다 작다가 되겠으니까 따라서 f(1이) 그러면 이제 이거 갖다가 또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얘가 17이면 A가 9가 되고 A가 9면 A가 9면 2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9분의 8이 되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니까 베타가 9분의 너무 높았는데.